치아가 없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이거든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아짐입니다. 오늘은 치아가 없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을 만들었는데요. 요리 과정은 생략하고 제가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두릅이거든요. 어르신들 치아가 없으신 분들이 잡수셔야 되기 때문에 두릅을 갖다가 물컹하게 삶아가지고 총총총총 다져가지고 식간장하고 참기름, 깨소금 그렇게 넣고 조물조물 무쳤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드시면은 어르신들이 잘 잡수시거든요. 이거는 흰살 생선으로 가자미거든요. 가자미를 간을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뼈를 싹다 발라낸 겁니다. 입에 살살 녹도록 뼈를 싹다 발라가지고 해놨습니다. 이거는 새송이버섯하고 감자하고 당근하고 잘게 다져가지고 식용유 넣고 소금하고 참기름 깨소금 넣고 볶은 거거든요. 야채를 많이 드셔야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소고기를 갖다가 사가지고 아주 잘게 썰어가지고 막 다져가지고 참기름하고 깨소금하고 진간장하고 올리고당 넣고 볶은 거거든요. 요것도 어르신들 치아 없을 때싹 민지로 갈아가지고 잘게 다져서 이렇게 볶아 놓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삼색피망하고 애호박하고 양파하고 넣고 참기름하고 소금 간 해가지고 통깨 넣고 해가지고 볶은 거거든요. 이렇게 채소도 드셔야지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밤을 삶아가지고 우유 넣고 믹서기에 갈은 거거든요. 꿀 조금 넣고 스무디 헹그라서 이거는 어르신들 간식으로 참 좋습니다. 5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잖아요. 오전에 한 10시쯤 돼서 간식으로 조금 드시고, 오후에 3시에 간식 드시고, 또 저녁에 8시쯤 돼서 간식 드시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른들한테 잘하세요.